안녕하세요. 자, 공무원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안한섭입니다. 자, 오늘은 제 수업을 함에 있어서 바뀐 시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에 인사혁신처에서 출제 기조를 바꾸겠노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은 암기형 문제도 꽤나 있었습니다. 즉, 암기형 문제는 뭐냐면 특정 어휘 단어 뜻을 알아야 되거나 문법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풀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풀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지양을 하고 종합사고를 묻는 형식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추론을 묻는다든가 논리를 물어본다든가 또는 제시문을 주고 비판하라 이런 거를 묻는 문제로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공무원 최초로 예시 문제 20문항을 공개했는데, 그 20문항 공개한 거를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문법입니다. 문법은 개념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통사적 합성어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시문을 짧게 줄 겁니다. 통사적 합성어가 뭔지, 비통사적 합성어가 뭔지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제시된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더라도 풀수 있게끔 내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미리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빨리 풀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읽고 풀기 때문에 늦게 풀고 정확도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어휘 문제는 다이어, 돌아가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 돌아가다가, 실제로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돌아가다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지, 일이 잘 진행된다는 뜻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보기에 돌아가다고 똑같은 돌아가다를 고르시오. 예를 들면 걔는 참 머리가 영리하다 할때그 머리하고 똑같은 단어를 고르시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다이어고요. 비슷한 말은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어휘가 엄청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실용적인 단어들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해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무려 12문제가 공개가 됐는데요. 20문제 중에서. 10문제는, 이 중에 10문제는 실제로 제가 수강생들에게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는데 거의 정답률이 80%를 육박합니다. 쉬웠어요. 근데 이 중에 56%, 60% 정답이 있는 그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두 문제는 약간 변별력을 갖추었어. 그러니까 12문제 중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약간 난도를 높인 독해도 있구나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논리 세 문제입니다. 이 논리 세 문제는 지금껏 구국공무원 시험에서 단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뭐야? 기존에 배웠던 거하고 논리 세 문제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시험 문제입니다. 2024년까지는 독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추론 독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추론 독해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추론 독해가 뭐냐면요, 그 전에는 단순하게 다음 제시문을 읽고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다음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게 사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추론 독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음 글을 읽고 알수 있는 걸 고르시오, 알수 없는 걸 고르시오입니다. 이게 제시된 글을 가지고 추측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고주문항 해석도 꼭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한자를 내게 되면 도금을 안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암기 아닐까요? 그러면 내년에서는 고주문항 해석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배경 지식을 줄 겁니다. 그 안에서 문맥적으로 해석하게 물어본다든가. 한자도 어휘 수준으로 물어보는 거지, 한자 표기가 맞냐 틀리냐 보다는 어휘적인 차원에서 물어볼 거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리고 특이한 게, 지금까지 국가지 지방직 문제를 보면요, 뭐 메타버스네, 인공지능이네, 빅데이터네, 이런 것들이 막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공직 업무를 수행한 거에 연관된 지문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직이 행정직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직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방면 또 사회복지도 있지 않나요? 군무원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면에 그런 공무원에 관련된 제재가 출제가 된다. 수능처럼. 단 수능과 차이는 수능은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러나 이번에 2025년부터는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700자를 넘지 않는 걸로 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300자에서 한 700자 이내로. 그래서 길지는 않을 거다. 그게 수능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는 넓어졌지만 지문 길이는 길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를 계속 보면 고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킬러 문항? 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문법 문제는 확연히 줄어들었고 세 문제 정도로. 이거는 내년 내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문제는 그렇게 한 세 문제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독해 문제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지문 독해를 빨리 정확하게 해놓느냐. 이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대부분 수험생이 20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는 왜냐. 제시된 글을 다 읽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읽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 배경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문법적인 지식이건 문학적인 소양이건 그런 것들이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출제 의도를 모르죠. 출제 의도를 모르니까 문제를 늦게 푸는 거죠. 그래서 출제 의도를 알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다 학습한 후에라야 20분 안에 풀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2025년부터는 논리 유형이 추가되니까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 초지생과 두 번째 이상 공부하신 재지생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독해입니다. 문장 해석이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독해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처음 추가된 논리를 배우고 문법 전체 범위를 배우는 겁니다. 배울 때 이제 뭘 위주로 공부하냐면 기본 개념 위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단어가 뭔지 의문이 뭔지 아무튼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 배워야 제시문의 개념이 나왔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 위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우는 게 맞다. 그리고 그날 개념 위주로 다시 복습을 하시라. 자, 그러면 두 번째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되고 하신 분들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논리입니다. 논리. 이 논리가 수문제 중에 세 문제가 예시 문제가 됐지만 그 세 문제가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비중이 높아질지 적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논리를 일단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논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일단 쉬운 개념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논리가 뭔지, 추론이 뭔지, 삼단논법이 뭔지, 가언 명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개념부터 다 배우고 기본적인 논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신 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게 논리 방법이고 이제 그럼 독해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독해는 많은 지문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론이 다 끝났으면 개념이 끝났으면 많은 독해 지문을 풀어서 실제로 순발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죠. 빨리 풀어야 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시험은 빨리 풀기 대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특강 같은 걸 이용해서 특히 논리 특강, 독해 특강이 있으면 그걸 추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년간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8월 달에는요. 기본 하고 심화 이론입니다. 이론 위주로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전범위를 다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이론이 꽤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한 다음에 나중에는 압축 특강을 합니다. 이제 긴 수업을 짧게 압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을 압축하는, 그래서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이해도 할 수 있는. 그 다음 기출문제 풀고 단원별 예상문제 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출제 기조가 바뀐다는 말이죠. 그러면 바뀐 출제에 신유형이 대비하는 기출은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찾아내야죠. 그 이전에 출제했던 것 중에서 신유형에 가장 가까운 건 뭔지, 그리고 논리는 어떻게 배우고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는, 그게 기술특강으로 바뀌는 게, 기출문제 풀이가 예전과 달리 신유형으로 바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대입이 모의고사 보시면 되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요, 테마당과 테마당께 깔려 있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수업하는 과정에서 독해가 부족하다? 그럼 독해특강. 논리가 부족하다? 논리특강. 문법이 부족하다? 문법특강. 이 있는데 반드시 들어야 되는 두 개의 특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 테마 특강입니다. 얘는 왜 들어야 되느냐? 얘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명제가 뭔지, 참명제, 거짓명제가 뭔지, 추론이 뭔지, 전제가 뭔지, 결론이 뭔지, 결론이 생각되는데 찾아야 되는 게 뭔지, 오류가 뭔지, 어떤 오류인지 등등등. 그래서 또는 독해 제시된 글 안에서 논리를 적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된다. 두 번째 꼭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제 강의의 대표 강의인데요. 이른바 완강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올인원 수업이나 기본 수업을 통해서, 압축 수업을 통해서 이론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념어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 문제가 개념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하식해서 내는 거죠. 이거를 푸는 수업인데요. 그러니까 기초 내용, 영어 설명을 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국어의 전 범위, 문법, 문학, 고전문학, 고전문법, 그 다음에 독해, 논리특강까지 전 범위를 깊게 하는 수업입니다. 이거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초시생이 됐건 제시생이 됐건 다 들으시면 좋은데, 초시생이 들을 때는 기초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종합반 수업을, 이론반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들으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 수업은, 완강 수업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강이 있는데 방금 이런 특강은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의 모든 특징은 일단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강사 수업도 마찬가지죠. 기본 개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인터넷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 것이고, 실강을 들은 학생들은 수업 도중이라도 질문하시면 돼요. 왠지 알아요? 그러면 다양한 예문을 더 들어주니까요. 제 수업의 핵심은 예문을 다양하게,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이야기는 그냥 예문 한두 개만 하면 되지만 어렵거나 이해 안 되면 다양한 예문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다양한 예문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문을 들어주느냐, 이게 제 수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피드백 중심인데요, 실강생들은 수업 도중에 제가 말하는 도중이라도 제 말을 도중에 끊고 질문하셔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인강 인터넷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서 교수님께 질문하기 거기 누르시면 제가 수업 도중이 아니라면 바로 답변해 줄 겁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그래서 바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수업이 이제 본 수업을 하게 되면 꼭 좀 들으셔가지고 원하시는 공직자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